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마이너스 1.34% 하락 코스피, 코스닥도 1.68% 하락했습니다. 자, 중간에 하락하는 이 시점에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자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뉴스를 아마 찾아도 아직까지 특이한 동향 없다 없다 하는데 시장은 자꾸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양대 시장 다 저항권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지금 보면 60일 인근에 지금 저항권에 봉착해 있고요. 코스닥은 여기 60일 인근에 저항을 그냥 한 단계 두 단계 뛰어넘고 맨 마지막 저항선인 240일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좀 안전판 내지는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연기금이 오늘 배신 딱 때리면서 기관이 코스피에서 4,2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568억 매도했고 외국인 역시 오늘 매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을 밑으로 확 보내려면 선물을 같이 매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선물은 곧 죽어도 사요. 선물은. 이거 참 희한하다 말이죠. 그죠? 희한하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선물 77,000계약 누적 매수하고 있으니 밑으로 크게 지금 강하게 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 종목들 좀 이따 챙겨볼 텐데요. 자, 미국 선물이 장중에 좀 약세 보였습니다. 마이너스권 계속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흔들림 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다우 선물 0.55% 상승, 나스닥 선물도 0.38% 상승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유가가 반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17달러 인근까지 왔으니까 자, 몇 달러까지 갔다? 6.5달러까지 갔어요. 6.5달러. 자, 이것이 6월물인데요. 앞전 5월물은 어떻게 됐다? 18달러에서 마이너스 37달러 갔거든요. 그죠? 그때 월물이 바뀌면서 22달러에 시작했던 것이 6.5달러까지 당일 하루만에 빠졌다가 그래도 많이 반등한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간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 하나 또 불식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적당히 이제 가격의 논리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케이 이번에 좀 상당히 아까워요. 이거 제가 오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뭔가 하면 하방으로 빠진다에 오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청산하고 나와서 1억이 날아간 셈입니다. 수익 1억짜리가 날아간 셈입니다. 아이고 그죠? 됐구요. 자, 미국 선물이 지금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일본 보시면 그죠?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일단 다행이다. 나스닥은 강하게 오르고 그죠? 여기 지지권에서 딱 빨간 양봉 보이려고 하고 있죠. 여기 양봉 하나 딱 박으면 끝나는 겁니다. 양봉 하나 박으면 끝나요. 그렇게 되기를 이번 금요일 밤 여러분들 지켜보시다가 나스닥 선물이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이 양봉 하나 때려 박기를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기원해 봐요. 자, 포트폴리오들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짜증나게 하는데요. 차익 실현 내지는 아직까지 던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감질만 나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니까요. 시장이. 자, SK하이닉스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밑으로 쳐져버리면 조금 별로고요. 시장의 안정 찾음이 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왔다 갔다 시장이 흔들리니까 마이너스 1.45%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네요.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애매한 위치입니다. 애매한 위치. 자, 외국인이 누적으로 상당히 플러스로 보였습니다만 집계는 마이너스네요. 집계. 자, 기관이 대박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49,000 여기 위 5만원권 빨리 뛰어넘어야만 한 52,000원권까지 갈수 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섰어요. 다 변곡점이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도 등락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뭡니까? 빠졌다가 올랐다. 완전 V자 급반등. 했다 그대로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위로 딱 강하게 가면, 70만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끝난 거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월요일날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죠. SK 바이오랜드도, 상당히 지금 다져놓기, 다지기,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적당히 올라갈 가능성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 대표 선수는, 여기 안에 있는 종목군과 닥터K 시황과, 조합을 해서,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우리 하늘님은 좀 아까울 것 같아. 여기 딱 들고 있었는데, 그죠? 그도 날아갑니다. 던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다가 시장이 흔들리니까 여기서 손실 보기 싫으면 알아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끊으시든가 했는데 아마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로 저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죠? 자,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눌림목 오면 자, 이게 좀 아쉬운 게 작전이 지금 한 단계가 지금 더 레벨업이 딱 되면서 탁탁탁탁 차익 실현하면서 다른 작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어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 종목들 한 단계 레벨업 하고 난 다음에 적절히 차익 실현하고 그때 카카오나 네이버, LG화학과 같은 주도주군들 약간 조정받고 내려오면 그때 사놨습니다.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KMW도 약간 조정받고 있거든요. 좀 내려오면 그때 사놓으면 돼요. 자, NHN과 같은 종목들 상당히 관심 가질 필요 있다 했는데 지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LG화학과 같은 종목들도 거의 다 돌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보스크 케미칼 마찬가지. HFR도 밑에 내려오면 포인트 나오는 거고요. 섬유 의복 쪽에서는 FNF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아프리카 TV 양호,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거다 양호, 그죠? 자, 핀테크, 온라인 결제 이쪽 관심 가지라. 그리고 5G 관심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G 이제 슬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슬슬 기회를 주고 있어요. 눌림목 주면 RFHIC가 먼저 조정 세게 받고 있거든요. HFR하고 KMW 정도에서 관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원찮아요. 휴대폰 부품은 당장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애플은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애플 향후로 LG 이노텍은 여기 위를 뚫고 넘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좀 별로입니다. 휴대폰 잘 팔릴 리가 좀 만무하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도 좀 그래요. 여기 있는 종목군 안에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은호님이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있다 했는데 이거 상당히 등락폭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 가지고 있던 분도 계셨는데 이거 뭡니까? 블록띠 소식에 팍 빠졌다.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올리고 빠졌다 올랐다. 그죠? 이거 막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미국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종목들은 그죠?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하고 싶어 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널뛰게 하고 있으니까 매매에 자신 없는 사람은 별로 하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시장이 양호하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무엇이다고요?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는요. 주도주 성향의 종목이 잘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바이오 종목도 상당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가능성 높고요. 셀트리온은 박스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20만 4천원에서 22만 사이에 박스권인데 전략을 박스권 하단에 매수, 박스권 상단에 매도 의견 드리고 있고요. 20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전략 계속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일 깬다면 강세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처럼 여기 박스권에서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시총 상위인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상황 보면 올라왔다 내려왔다 상당한 공방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침에 그죠? 주식 배당 들어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20일 이탈 하기 전까지는 모르겠으나 20일 이탈한다면 물량 조금 줄이시길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왜 20일에서 지지하는 양봉이 크게 보이잖아요. 오늘도 강하게 갔다가 밀렸습니다. 분명히 올라가면 조금 줄였다가 내려가면 다시 좀 사놓고 그 전략 사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일 깬다면 별로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 하늘 꼭대기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절대 언급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릴게요. 올라간다 해도 내거 아닙니다.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가입 안내 돼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단까지 어느 정도 지켜봤는데요. 자, SDI가 보면 상대적으로 LG화학과 더불어서 2차전지 섹터 중에 선두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수급이 조금 별로예요, 지금 SDI가. 그래서 SDI보다는 LG화학에 조금 더 관심 가지겠다. SDI는 여기 밑에 조금 하단 26만원권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수 진입해도 늦지 않다. DPC, 방탄소년단하고 좀 관련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언택트 콘서트 열린다. 한중일, 대만, 홍콩 가수들 모여서 그죠? 온라인으로 콘서트 한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한번더 덜썩 끓일지 몰라도 일단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DB하이텍 이거 관심 있어요. 빠르게 한번 돌리면서 볼게요. SKC 관심 있고요. 자, 현대차는 중장기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주가의 전망이 잘안 틀리잖아요. 여기 살수 있고 살수 있는데 이거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장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만 이거 그냥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해 안 보고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죠? 이런 주가의 흐름에 여러분들 촉각을 좀 세우시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뭐안 틀리잖아요, 그죠? 밑으로 꼬꾸라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현대차 아무래도 수급이 안 좋아. 이거 봐요, 이거 자, 이거 봐요, 그죠? 기아차도 말씀하셨는데 기아차도 수급이 안 좋아요. 이거 봐요, 별로 안 좋습니다. 밑으로 꼬꾸라지잖아요, 그죠?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죠? 자, 남북 경협주 막 들썩거리고 날라댕기고 해도 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대박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누적 수익 2% 3% 이렇게 쌓아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하게 섞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안전한 전체 포트폴리오 운영은 탁트케이랑 같이 하고요. 고추고도 뭐좀 가벼운 거 조금 하고 싶다 하시면 개별적으로 진입하시고 저한테 조금 문의하면, 그죠? 저또 전략 알려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벼운 종목 말씀 못 드립니다, 그죠? 우리 지금 팀에 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 저는 절대 제시 안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신세계, 여기 정도에선 괜찮다 말씀드렸고, 일단 올라갔다가 밀리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시간 좀 필요합니다.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 곰돌이님한테 말했는데, 요 곰돌이 올라갑니까?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다. 올라갑니까? 내려왔어요, 그죠? LG생활건강은 와, 실적 좋게 나오면서 그냥 날아가요 위로. 아무래 퍼시픽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퍽하고 올라가고 눌려주면 그때부터 관심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인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 자, YG엔트도 주가 모양 나쁘지 않는데 오늘 시장 안 좋으니까 같이 흔들립니다. 코스닥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예요. 빠지면 잘못하면 보세요. 7% 빠진 게 우습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 나와.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쇼핑, 그죠? 우리 대표 선수가 가만히 있다가 닥터K가 이런 거 타이밍 나왔네요. 이런 거 타이밍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고 있다가 알아서 자기가 사요. 알아서 사가 대박 납니다. 알아서 사가 대박 나요, 그죠? 맨날 먹어요, 맨날. 조용히, 그죠? 농심과 같은 종목들 나쁘다 그랬습니까? 날라갔잖아요, 그죠? 오리온 괜찮다 했잖아. 올라갑니다. 하이트실로 올라가네. 여기 안에 스킨트 얻고 있다니까요, 대표 선수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엄한 데 가가지고 삽질할 필요 없어요. 깜빡. 자, 오늘도 마감 시황 그리고 관심 종목군 있는 종목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일단 방송 한번 끊고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상승권에 있으니까 마무리 만약에 잘 해낸다면 월요일날 우리 추가 상승할 수 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위기설이 자꾸 나돌면서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북한이나 우리나라 정보 당국이나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상 징후 없다 그러는데 자꾸 이상한 루머 비슷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동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